그 혼다의 몇몇 기종들은 딱 요런 느낌이에요. 혼다 할배 보호하사 바리니 만세. 뭐 바리니뿐만 아니라 혼다 할배가 이러는 솔직히 세종대왕이 나란 말삼이 듄기기 달아 백성을 어여삐 여기어 내가 한글을 맹겨놓니 하사노락 하잖아요. 오도배도 마찬가지라 불쌍하고 이런저런 중생들이 많은 가운데 재미있게 가지고 놀만한 만만한 바이크가 없구나. 내가 니들 위해서 이 바이크를 하나 하사노라. 이 바이크만큼은 니들이 정말 재미나게 가지고 놀도록 하라. 약간 요런 느낌. 섀도우는 있죠. 모든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어른들이 아메리칸으로 입문하는 등용문이야지. 입문하는 그 입문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오토바이 그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비유를 하자면은 이종 소형의 관문인 R3 쿼터 시장가처럼 섀도우 750은 아메리칸의 그런 저겁니다. 그 거쳐가는 딱 고구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R3는 섀도우보다 연식이 덜 돼서 아직 그런 문제는 안 나지만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거기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많이 거쳐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고 가격도 싸지만은 진짜 엿됩니다. 잘못 들고 오면 타는 시간보다 세워놓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게 화석바이크예요. 섀도우뿐만 아니라 화석바이크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직접 오토바이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면은 화석 바이크는 손도 대지 말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XR 모타드. 아, 좀 아시네. 저는 근데 XR보다도 투박하게 진짜 이거 있잖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 미니멀리즘의 극치. 디스크 브레이크 따위도 사치다. 앞뒤 드럼 브레이크로 무장했는 배터리가 어디 있노? 셀프 스타터로 시동 걸고 다니는 에이프 최고였습니다. 그 제 생애 진짜 처음이었죠. 그만큼 전기장치, 전자장치가 빠지는 걸 타본 거는 에이프의 고급 버전이라 생각합니다. XR은 물론 모타드 형태긴 하지만 차대는 같잖아요. 사양이 프론트 리어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차이가 있고 네, 혼다 원동기 클래스 쪽이 근데 얘네들이 일부러 또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PCX도 그렇지만 그 벤리도 그렇고 95km인가 97km인가 이상 안 넘어가게 리미트 걸려 있어요.